아무래도 우리 조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던 무기가 다 사라졌어. 어떡하지? 잠깐. 앞에. 조심해. 이 녀석이. 무기를 떨궜어. 여보. 도와줘. 아! 예! 자, 여기 총을 받아. 응. 자기야, 빨리 타. 알았어. 빨리 이곳을 탈출하자. 아이, 젠장. 끈질긴 놈들이네. 여보, 아무래도 어? 놈들이 따라붙은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역시 여보, 백발백중이라니까? 백발백중이겠지. 봤지, 내 실력? 역시 대단해. 여보. 응. 무기가 도대체 어디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내려. 응?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그냥 평범한 집 같은데? 여기 숨어있자는 거야? 자, 이쪽이야. 어? 오! 오! 야, 여보, 여긴 어디야? 여긴 내가 조직 몰래 만들어둔 무기 창고야. 잠깐만. 이야, 역시 우리 여보는 최고의 살인마라니까. 뭐라는 거야? 자, 여기 방탄복이야. 빨리 방탄복 입고 총 챙겨. 그래, 어떤 총이 있을까? 이야, 이거 꽤 쓸만한 것밖에 없잖아. 그래, 이 스나이퍼가 좋겠다. 와,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일단 아무래도 조직에서 우리가 부부라는 걸 안 게 틀림이 없어. 그래서 너희 조직하고 우리 조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멀리 도망쳐야 되나? 떠나다니. 난 여기 남아있을 거야. 우리가 처음에 못 없앴던 김 스카이스틱 기억나지? 조직에게 김 스카이스틱을 잡아서 조직과 거래를 한다면 우리를 죽이진 않지 않을까?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데 그 녀석을 어떻게 찾지?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나야. 아, 도대체 어디세요? 지금 조직에서 미호님을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저희 조직 내부에서 서로 부부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서로 못 죽이겠다고 판단했는지 둘 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 넌 나 믿지?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김 스카이스틱의 그 타겟의 위치를 몰래 알려줄 수 있을까? 갑자기 그 김 스카이스틱 타겟을요? 그래, 어디 있는지 알려만 준다면 내가 다 해결해 볼게. 네, 사실 최근 타겟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도주한 거 아니었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잘 됐네. 그냥 빨리 잡아서 조직에게 그 녀석을 넘겨서 빨리 거래해버리자고. 알았어. 그래서 위치는? 잠시만요.
발견했습니다. 강남 A클럽에 자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래? 알겠어. 언제 나타나는 거야? 아, 여보! 어? 오랜만에 임무할 생각이니까 긴장되지? 긴장 풀어. 나 같은 프로킬러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땐 당신이 긴장한 것 같은데. 참나, 당신 몇 명 죽여봤는데 나 옛날에 비미자 끝쪽까지 포함해서 한 23명? 난 355명. 뭐? 355명. 355명. 그래, 다 나쁜 놈들이었지. 그래? 잠깐. 신나게 놀아볼까? 타겟 발견.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작전대로 실행해. 오케이. 그럼 움직여볼까? 거기 잘려는 오빠 이쪽으로 와봐요. 나? 네, 오빠.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 오빠, 이쪽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어쩌라는 걸까? 김 스카이숙스 씨? 뭐야? 당신 누구야? 잠깐만, 우리 따라와줘야겠는데? 이런... 스카이스틱 씨, 자, 몇 가지 너한테 물어볼 거야. 전에 우리 타겟이 된 걸 알아서 도주한다고 했었는데 왜 아직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지? 절대 말할 수 없지. 이 녀석 말 못한다 이거지? 빨리 말해. 어? 아! 내가 이랬다고 말할 것 같아? 여보! 응? 말 안 한다는데? 이걸 어쩌지? 와... 잠깐만요. 역시 355명. 진짜 잠깐 내 자켓 벗을 시간을 줘. 갑자기? 수상을 꺼내면 바로 날려버린다. 수상한 게 아니야. 자, 보여? 난 이미 너희 조직들에게 잡혔어. 그리고 내 몸엔 이미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고 너희 조직이 이미 너희들이 날 찾는다는 걸 알고 날 살려주는 대신에 너희들을 잡을 시간을 끌어준다면 난 살려준다고 했어. 아마 이미 이 호텔 밖엔 너희들 조직들이 쫙 깔렸을걸? 이런 젠장 완전히 속았구만. 뭘 그러고 있어. 빨리 총 챙겨. 뭐? 그래, 그냥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야.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조심해!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이걸 써야지. 여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알았어. 그거 가라면서 문을 먼저 닫냐? 여보, 나
고슴도치가 됐어. 방탄복무기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잠깐만. 아, 나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 어쨌든 당신이 스파인 걸 속였어도 우리 결혼은 안 속였지? 아, 미안. 나 재혼이야. 벌써 야. 세 번째 결혼인걸. 야, 장난하냐? 장난해? 아이, 그런데 스파이 임부 때문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진짜 임무 없이 내가 선택한 결혼인걸?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일단 총 장전이나 빨리 해. 다 쓸어버리고 그 여자들 이름하고 주민등록 말해야 됨. 뭐? 절대 말 안 하지. 다 암살할 거잖아. 이 355명아. 뭐? 아유, 바람둥이. 어쨌든 준비됐지? 그래, 가자.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